자, 그래서 5형식 문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수고했습니다. 5형식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형식은 형태가 주어 더하기 동사 누가다 입니다. 누가다 뒤에 무슨 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뭐가 있다? 목적격 보호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요. 간단한 문장들 뭐 I call my dog 뭐 뭐랄까 뭐 초코일까요? I call my dog 초코 한 다음에 so my dog is 초코. 그렇죠. My dog is 초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개를 초코라고 부르면 그러므로 내 개는 초코다. 그래서 오케이, 5형식은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형태? call AB였죠. A를 B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name AB 무슨 뜻이었어요?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그 다음에 elect AB 하면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뭔가 뭐 투표에서 뭐 어떤 사람을 뭐 반장으로 뽑는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elect AB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예 안녕히 가세요 노테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일단 예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뭐 the song이 made 해줬다 누구를 me를 happy에요 happily에요 happy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so I made 봤죠 made I was happy 됐습니까 made cj일치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졌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는 뭐다 make A 어떤 이라고 했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이 유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마치 우리말로 보면 어찌시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많다 그랬어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게 5형식이다 make 의 어떤 이었고요. 뭐 이외에도 make 의 어떤 말고 많이 쓰이는 구조는 find a 어떤은 뭐였더라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또 keep a 어떤은 뭐겠어요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뭐 보통 뭐 음식물 같은 것들 냉장고에 뭐 차게 보관하세요 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뭐 keep the meat cool 이런 식으로 뭐 고기는 뭐 신선 뭐 차게 보관하세요 이런 거 할 때 keep a 어떤 이런 거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은 ABC로 나눴습니다. 3-A가 있고 또 3- 지 맘대로 바뀌네 3-B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C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는 요것만 다룬다 했었고요. 먼저 예문부터 먼저 만들어 뭐 보여드리면 뭐 I want him 뭐 할까? I want him to clean his room 이런 것들. 그래서 I want him to clean his room 하면 주어 동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him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뭐의 형태입니까? to 부정사의 형태죠. 두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의 형태. 나는 그가 그의 방 청소하기를 원한다 라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대표적 예 안녕히 가세요 대표적 형태가 want a to do 였죠 그러니까 want a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서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난 그가 그의 방 청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구조로 사용되는 뭐 다른 형태로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죠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죠. 그 다음에 뭐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였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외에 앞으로 배우게 될 게 뭐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 뭔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세 개의 동사 make, have, let과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하고 요 뭐 call AB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에 give AB하고 생긴 게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고 했는데요. give AB를 가지고 뭐 I가 뭐 했다? gave 했다. her에게 a present를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줬다. so she was a present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call AB하고 give AB가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도 give AB는 A에게 B를 주다라는 사형식 문장이었고 call AB는 A를 B라고 부르니까 A는 B다라고 할 수 있는 오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가 목적격 보호에 따라 나눈 겁니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는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으로서 투부정사의 동사를 가지고 보호를 만들고 싶으니까 아 참 뭐 이것도 소를 쓸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내가 그가 방 청소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so he cleans his room 이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만들어도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주어와 동사처럼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주어 동사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다 오형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와 같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밑줄을 긋고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오라 한 거는 뭐 5-1이냐 5-2냐 5-3이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so 블라블라블라 생각해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누가 뭐 했답니까? 이 약이 만들었죠. 그렇죠.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그렇죠. 이 약이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 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는 me고 목적격 보호는 sleepy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고 뭐 문장 성분 써라 목적어 목적어 보호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거는 일단 1, 2, 3 중에 뭐고 make a 어떤이죠. 그래서 5-2에 해당되고 so I was sleepy.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졸렸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so I was sleepy. 그 다음에 2번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했다? 부모들이 불렀죠? 누구를? Their baby를 그들의 아기를 뭐라고? Angel. 그렇죠. Angel을 그들의 그 부모님들은 아기를 천사야 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다 어릴 때 그랬죠. 아닌가요? 그래서 목적어는 their baby, 목적격 보호는 angel이고 5-1초 call AB에 해당되는 거죠. So their baby was angel 됐습니까? 그들의 아기는 천사였다. Their baby was angel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1에 해당되는 목적격 보호가 뭐 1번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2번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for AB 해당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embers elected Peter a chairman 이러고 있죠. chairman이 그래서 뭐든가요? 원래 뭐 사전을 찾아보면 의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모임의 대빵을 chairman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인가봐요. 대빵 됐습니까?
최하면은 의장, 대빵 뭐 이런 거 최고 책임자 됐습니까? 뭐 옛날에 자동차 이름도 있었습니다. 최어맨이라는 차. 네, 뭐 사장님들이 타는 차라고 뜨시겠죠. 최어맨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직도 있어요? 보여? 네, 보입니다. 최어맨이라는 차. 좀 덩치가 크죠? 차가.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더 멤버들이 elected 했다. 뽑았단 말이죠. 회원들이 뽑았다. 누구를? 피터를 뭐로? 어, 체어맨. So, 어, 체어맨. 그쵸. Peter was a chairman. Was a chairman. So, Peter was a chairman이 되니까 5-1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피터가 목적어. 그 다음에, 체어맨이, 어, 체어맨이 목적격 부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누가 뭐 했답니까? The doctor가 advised 했죠. 충고했죠. Whom? Me. What? To exercise regularly 하라는 것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충고했단 말이죠. 의사가 충고했다 나에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의사의 충고를 들었다면 So I exercised regularly. Exercised regularly.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의사의 충고를 들었다면. Exercise 동사 원형이니까요. 그러니까 advised 과거니까 exercised로 CJ 일치 맞춰주면 되겠죠.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얘는 5-3이죠. want a to do 하고 같이 이번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인 경우죠. 일단 보호가 되려면 뭐 아니면 뭐라 해야 됩니까? 사 아니면 형용사.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럼 누가 뭐 했다? We가 think 하는 거죠. Whom? Him? What? Good teacher. We think him a good teac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think him a good teacher. 그 다음에 이제 so 할 차례죠. So he 첫 think 쳐다봤죠. So he is a good teacher. So he is a good teacher. 그래서 we think him a good teacher의 뜻은 우리는 생각한다. 누구를 뭐라고?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5-1.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 call a b 하고 같은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뭐 했다 하면 되겠어요? I가 found 했다 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주어동사 I가 found 했다. What? The book. 어떤? Difficult. I found the book difficult. 그럼 이제 so 할 차례죠. I found the book difficult. Found 쳐다봤죠. So the book was difficult. 그렇죠. So the book was difficult. 그래서 그 책은 어려웠다 라는 말을 이 문장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2 make a 어떤하고 같은 구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그래서 나는 그 책이 어떻다는 사실을 뭐하게 되었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find를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으로만 한정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find a 어떤 이런 식으로 쓰이면 a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다 라는 뜻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뭐 했다? My brother가 asked 했다 로 시작하면 되겠죠. My brother가 asked 했다. 그럼 이러면 뭐 나의 brother가 물어봤다 일 수도 있지만 다음 구조 누구한테? me한테 뭐 해달라고? to help 해달라고. 그렇죠. My brother helped me, asked me to help. So 내가 만약에 brother의 말을 들었으면 asked 쳐다봤죠. So I helped.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해줬다? 도와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5-
3이고요. 뭐하고 같은 구조? want, a, to do.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고, 그래서 ask의 뜻은 brother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뭐 했다? 그렇죠. 요청했다, 청했다. 됐습니까? 물어봤다. ask도 마찬가지에 find가 발견하다 라는 뜻 이외에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라는 뜻이 있듯이 ask도 물어보다 라는 뜻 이외에 ask a to do의 구조로 사용되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했대요. 그래서 더 뉴스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를? her를. 어떤? sad. 그래서 so made 쳐다봤죠? so she was sad. 그래서 그녀는 슬펐다 이 말이고 5-2 make a 어떤이죠? 딱 make a 어떤이죠?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sadly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슬프게 노래하다는 sing sadly예요. sing sadly.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슬프게 했다 할 때 그래서 그녀가 슬퍼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she was sadly라고 표현하지 안죠. She was sad니까. 그래서 make a 어떤 우리말 해석은 sadly가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주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make a 어떤 구조에서. 오케이. 우리는 그를 히어로라고 부를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거다. We will call whom, him, what, hero. 됐습니까? We will call him hero. 그럼 will 봤죠? 그렇죠? 그러면 so he will be hero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히어로가 될 것이다. 히어로가 될 것이다. 우린 그를 영웅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번 경우는 5-1이죠. 그렇죠. call a b 하고 같은 구조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말 먼저 칼질 해야 되겠네요. 5번 누가? 에릭이 누구한테? 무엇을? 그 춤 동아리에 가입하라 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말하다 라는 동사가 많지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tell 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뭐했다? 에릭이 told 했다. 누구한테? us한테 뭐하라고? to join the dance club. 됐습니까? 그래서 Eric told us to join the dance club.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릭의 말을 들었다면 so told 쳐다봤죠? So we joined the dance club이죠. 그래서 우리가 dance club에 가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So we joined the dance club이 되니까 5-3 want a to do 하고 같은 구조.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죠. 어떤 동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려니까 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to do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앤디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누가다? 앤디가 keeps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앤디가 keeps 한다. What? His room. 어떤 상태로? clean한 상태로. 그럼 so 할 차례죠. 오케이. keeps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앤디 keeps his room clean. So his room is clean. 그래서 그의 방은 어떻다? 깨끗하다. 그래서 5-2 그렇죠. make a 어떤, keep a 어떤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물론 clean이 청소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깨끗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계속해서 나는 네가 이 책을 읽으라고 조언. 누가? 나는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이 책을 읽으라는 것을 뭐한다? advise 한다.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누가 뭐한다? I가 advise 하는거죠. I advise whom? you what? to read this book 하면 되겠죠. I advise you to read this book. 그래서 내가 저 이 you가 I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so you advise 맞죠? you read this book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왔으니까 뭐에 해당되는 want, a, to, do에 해당되는 5-3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뭐 선생님이 최대한 쉽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 설명했습니다. 오형식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2학년 내내 2학년 2학기 내내 오형식 가지고 시험 문제 내신 시험 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형식은 잘 기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워크북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식에 대해서 이제 하기 전에 왜? 어? 삼형식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인 뭐는 있고 주어와 동사는 있고 그 뒤에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했습니다. 보통 목적어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품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 삼형식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특별히 없네요. 삼형식은 목적어가 있다는 것이 저 1형식, 2형식은 다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이 몇 형식인지 쓰라고 하나요? 오케이. 그러면 she looks beautiful. 일단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냥 아름다워 보인다면 승빈아의 몇 형식이냐? 2형식이요. 2형식이다? 그러면 증명해봐. 오케이. looks 대신에 뭐 써도 같은 구조야? beautiful 해도 같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격 보호가 있는 주격 보호가 있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ings beautifully. 이건 몇 형식이냐 지민아? 1형식이다. 그럼 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노래하니?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주어, 동사밖에 없죠. 기본적인 주어, 동사밖에 없죠. 얘는 보호가 있지. 1번은 보호가 있었지만 오케이. 이 대답,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응답 있고 지금 마치 비슷해 보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은 거나 이 대답 듣고 싶은 거나 똑같은데요. 일단 뭐 이거 밑에 거부터 뷰티풀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지인아 어떻게 물으면 돼? How does she sing? 이라고 묻겠죠. How does she s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승빈아 이 뷰티풀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어보면 돼? How does she look? 그렇죠. How does she look?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똑같이 how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은데 여기에 1번 문장에 how does she look 할 때 how를 보고 우리가 옛날에 의문사 배울 때 이걸 보고 의문 뭐라 그랬더라? 의문 형용사라고 그랬죠.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beautiful이란 대답 또는 beautifully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똑같이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sing입니다. 똑같이 how에 대한 대답이지만 1번 문장의 how는 의문 형용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답이 형용사니까. 하지만 how does she sing 할 때 how는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얘는 의문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sings a beautiful song. 이거는 지인아 몇 형식이냐? 이건 3형식이죠. 왜냐하면 누가 다 she가 sings 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at does she sing? 무엇을 부르니? 무엇을 부른다? 아름다운 노래.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she sings it이죠. 그러니까 얘는 3형식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What does she s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she is singing a beautiful song 몇 형식이냐?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3형식이죠. 왜 그러냐면 끊어읽기 하면 누가다? she is singing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되니? 그렇죠. what is she singing? 무엇을 부르고 있니? what에, 아, 연속해서 너한테 물어봤네? 예. 어쨌든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3형식이 되는 것도 무엇을 부르는 중이니? 아름다운 노래. 안만 길어봤자 마찬가지 it이죠. she is singing it. 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이거 결국 또 뭐 하란 얘기입니까? 뭐 하기? 끊어? 읽기 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 누가 뭐 한답니까? He가 does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는 당연히 his homework. 그죠? 됐습니까?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 그는 그의 숙제를 저녁 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his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저녁 때 무엇을 하니? 여러분들 다 what does he 하지 않고 what does he do 했죠? 여기 속엔 이거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do랑 does가 합쳐진 거고요. 묻고 싶어서 does가 나갔으면 여기엔 do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does he만 하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됐습니까? what does he do? 됐습니까? 진짜 많이 했어. 더 두가 본 하다란 뜻으로 본동사로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 묻고 답하는 거 왜 이렇게 두를 여기다가 안 남겨놓냐 이 말입니다. 혼난다. What does he do? 제발 두 좀 냅둬 여기다가. 됐습니까?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그는 저녁 때 뭐하니?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 됐습니까? 그래서 his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do입니다. What does he in the evening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가 앞에 있고 make, do 이런 게 있고 뒤에 do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does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키 큰 애가.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 앞에 두 뒤에 does가 서 있는 거고 does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do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were playing the guitar at the concert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연주하는 중이었죠. They were playing. Wha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he guitar.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당연히 뭐? The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더 기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were they playing at the concert? 그들은 콘서트장에서 무엇을 연주하고 있었니? What were they playing at the concert? They were playing the guitar at the conce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ants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She가 원치 안 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의사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When이죠. When? 언제? 미래. 됐습니까? 얘는 in the future는 when에 대한 대답, to be a doctor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맞으니까 부르는 이름은 뭐라고 부르고 to 부정사라 그러고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앞만 길어봤자 is이니라는 거 전부 똑같이 얘가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es she want? 그녀가 무엇을 원합니까? 미래에 in the future에. 됐습니까? 그래서 to be a doctor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으로서 목적어가 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 I enjoy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답니까? 아이가 enjoy 한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riding my bike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Along the river가 뭔 뜻인데? 강을 따라서. 그렇죠. 나는 강을 따라서 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Riding my bike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riding my bike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enjoy along the river 하면 되겠죠. 너는 강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을 enjoy 하니.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목적어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하고 2번 목적어는 똑같이 그냥 명사죠. 했습니까? His homework, the guitar 전부 다 그냥 명사고요. 3번은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얼마든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ing는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당연히 동명사죠. 동명사도 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 5번 I think that he is nervous 할까요? 긴장한이죠, 긴장한. I think that he is nervous. N-E-R-V-O-U-S. 긴장된. 뭐 긴장하고 있는. 뭐 그 긴장한, 긴장된 똑같은 거잖아. 긴장. 긴장. 오늘 학원에 뜨고 왔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 친대. 그럼 넓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끊어있게 해보면 누가 뭐 한다? 아이가 think 한다.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보고 뭐 만드는 듯? 겉 만드는 듯이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칭은 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명사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명사절도 삼형식을 만들 때 이렇게 뭐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뭐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아니고라 그랬더니 이게 초등학교 문제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누가 뭐 한다? Her sister가 always helps 한다. 누구를? Her를. 됐습니까? 그녀의 여자 형제가 항상 그녀를 도와준다. 그래서 무슨 격으로 와야 된다? 목적 격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주격으로 와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 decided to buy new glasses.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뭐 했다? 결정했다. 그렇죠? 새 안경 는 것을.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bu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to buy. I decided to buy new glasses. 난 새 안경 사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decide는 want처럼. 그래서 이제 뭐 want에 대한 얘기, decide, plan.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hope, wish 이런 것들은 무슨 어로서 to 부정사를 가진다?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를 가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finished to write a novel.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마무리 했대죠. 오케이. 소설 쓰는 것을. 그래서 write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a novel.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what did she finish? 무엇을 끝냈니? writing a novel 하는 것을 끝냈다. 다시 한번 더 목적으로서 이렇게 명사가 대명사인 경우에 목적격으로 와야 되고요. her처럼.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명사용법,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라하는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 칼질하게죠? 누가? 무엇을? 뭐 했다? 지으셨다. 그래서 이 과의 중요한 것은 목적어는 바로 이 집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다? My uncle이 built다. built 하셨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this house. My uncle built this house. what did he build겠죠? what did he build? 그가 무엇을 지었니? he built this house. 그가 이 집을 지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무엇을? 듣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 he가 likes 한다. 무엇을?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그래서 그 말은 listening 대신 뭐 써도 된다? to listen to classical music 해도 상관없다.
마찬가지 listening to classical music이든 to listen to classical music이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es he lik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인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프랑스로 여행가는 것을 뭐했다 계획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e가 planned다 what to go on a trip to France go on a trip 이건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We plan to go on a trip to France. 그래서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그 말은 go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We plan to go on a trip to France.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We planned it. 우리는 그것을 계획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살펴봤고 그 다음은 사형식 할 차례죠. 오케이 사형식 미리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구조 give a b죠. 그래서 a를 보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 하죠. 뭐라고 해석한다? 누구누구에게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뭐라고 해석하는 뭐뭐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고 무슨 목적으로 한다? 직접 목적으로 한다.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말은 giv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죠. 명사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목적어 몇 개를 가질 수 있다?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이름 붙여진 애들? 그렇죠. 수여 동사라고 이름 붙여진 애들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야 된다 했죠.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B 됐습니까? A에게 B를 그려주다 draw AB, paint AB 됐습니까? A에게 B를 써주다 write AB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따로 이름 붙여놨는 애들 수여동사만 가능하고 뭐 provide처럼 안 되는 애들도 있다.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인데 마치 A에게 B를 공급하다가 될 것 같지만 걔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조심해야 될 내용으로서 배우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찾아 써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whom에 대한 대답을 끊어읽기를 통해서 파악해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해서 whom이 되는 것을 또 what이 되는 것을 찾으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다, he가, gave다, whom, me, what, this gift.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me고 직접 목적어가 this gift죠. 그래서 this gift란 대답 m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인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om did he give this gift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 그가 이 선 물론 who라고 해도 됩니다. Who did he give this gift. 그 다음에 지민아 this gift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give to you?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What did he give to you? 그는 너에게 뭐 줬니? To you 하는 게 자연스러워. What did you give you?는 좀 어색합니다. 물론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What? 그러니까 물어볼 땐 몇 형식으로 물어본다? 3형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What did he give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컴퓨터 대신에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대신에 셀폰 너무 좋아하겠죠 그쵸? 그쵸? 아이폰 12 뭐 이런 거 그쵸? 아이폰 별로예요. 별로래요? 요새 뭐 역대급 흥행이라던데 별로래요? 뭐가 어떤 점이? 옆에 다 까지고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카메라 벌써 다 알아봤군요. 왜 안경 왜? 갖고 있어요. 나도 그래. 그렇습니까? 라식이나 하나 받으러 갈까? 아 너는 아직 자란 나이라서 안 돼. 아빠가 수면기라고 말해줬네요. 그렇군요. 라식이 뭐예요? 각막을 이렇게 깎아서 잘 보이게 하는 거. 그러면 최소한
우리 한절 80이래요. 무섭겠다. 아니 근데 수면 마취 안 하고 여기 눈만 마취하고 눈 하는 거 보면 눈 위에서 칼이 왔다 갔다 걸리는데요. 진짜요? 레이저로 하겠지, 레이저로. 레이저로 하겠지. 그래도 할 거다. 글쎄 그 좀 부작용이 있는데 눈이 좀 잘 어 눈 시리고 그치 잘 안 해요. 너도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엄마. 아 들었습니까? 블루베리 많이 먹어라. 나 블루베리 많이 먹고 이쯤 얘기했지 진짜. 와우.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시력이 좋아지는 그래서 장기가 이쪽 옆이 또 독수리네 독수리. 오케이 okay, 2번 My mother bought me a computer. 누가다? My mother가 bought 했다. Whom? Me. What? A computer. 그래 직접 목적어는 a computer고요. 간접 목적어가 me죠. 그래서 승빈아 a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어. 하필이면 me 말고가 a computer 골랐다 그치? 그래서 a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Kurecho, what did your mother buy for you? 됐습니까? For를 써야 되겠죠. 너, 엄마가 너를 위해 뭐 사주셨니?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ary가 told 했다. Whom? Me. What? A scary story. When? Last night. 그렇죠. 메리가 어젯밤에 나한테 뭘 얘기해줬답니까? 그렇죠. 무서운 얘기를 해줬답니다. 됐습니까? 자, 텔에 대해서 텔이 그러니까 말하다가 많은데 텔이 몇 형식과 몇 형식을 할 수 있다? 사형식과 오형식을 할 수 있죠. 텔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다. 텔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will give를 해줘. He will give whom? His parents, what, everything. 그가 그의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Okay, he will give his parents everyth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k도 그렇죠. ask도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겠고요. A에게 B를 물어보다 ask AB 하면 ask A to do 하면 예,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질문도 안 할 거래네요.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I won't ask him any questions. 그래서 위에는 아, 나, 여기 이 경우에는 not이 있죠? not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some questions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겠죠. I won't ask him any questions.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뭐가 보입니까? not any가 보이네. 그렇죠. not any 보이니까 그거 해주세요. I will ask him no questions. no는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다 붙여야 돼요. question이 명사죠. I will ask him no questions. 난 그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ask him no questions. I won't ask him any questions. I will ask him no questions.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했다? She가 made 했죠? Whom? Me. What a nice scarf. 그녀가 나에게 멋진 스카프를 만들어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She가 뭐 했다? Showed 했죠? Whom? Them. What? Her picture. 그녀가 그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I will buy 내가 살줄 거래죠.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A wonderful dinner.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사줄게. 됐습니까? I will buy you a wonderful dinner. 오케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wonderful dinner의 메뉴로서 뭐가 좋겠습니까? wonderful dinner의 메뉴로서 뭐가 딱 좋다? 고기가 제일이다. 고기 종류가 많잖아. 삼겹살 젤이다. 오, 또! 삼겹살이 젤이다, 또! 꽃등심이 젤이다. 아, 좀 드셔보셨나봐요. 그니까? 뭐, 살치살, 뭐 이런 거 하지, 왜? I'll buy you a wonderful dinner. 나 너에게 환상적인 저녁을 사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뭐 했다? 마미 메이드 했죠? whom what a hamburger. 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 when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뭐로써? 점심 식사로서 엄마가 나에게 점심 식사로서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다. 왜 만들어줬니? 점심으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어? 그러면 아 그러면 바꿀게. For what으로 할게. 그러면 for what? For what이 결국 뭐다? Why다. 무엇 때문에 이 말이죠. For what이. For what? 됐습니까? 네? 아니요. 날치살? 날치살? 그런 거는 잘 못 들어봐요. 아, 살치살이라고 했어요. 소고기 부위 중에서. 날아다니는 물고기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얘를 만약에 지금 배열하라고 했는데 삼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지금 관로 안에 뭐도 있어야 될까? 뭐? 그래 투가 있어 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삼형식 배열일까? 오브 여기 있잖아.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 경우에 3번 같은 게 뭐가 있으면 삼형식 배열이지? 2가 있으면 되겠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buy, make, cook, pai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힘든다 했으니까 teach. 뭐 이런 거. 안 속네. 됐습니까? 속아야 맛있네. 계속해서 동생한테 뭐 가르쳐 봤잖아. 동생한테 가르쳐봤잖아. 아이고 언니한테 뭐 가르쳐봤나?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가 handed다. 내가 건네줬단 말이죠. I handed whom, her, what, the salt. 됐습니까? 내가 그녀에게 소금을 건네줬단 얘기죠. I handed her the salt.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They 가 asked 했다. 그들이 물어봤단 얘기겠죠. They asked whom, him, what. A lot of questions. 그럼 a lot of는 둘 중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any죠. Question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니까. They asked him many questions. 그들이 그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보았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자리에 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누가? His grandmother가 그쵸? His grandmother가 뭐 하셨다? Told 하셨죠? Whom? Them what? Big news.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말씀해 주셨다. 전달해 주셨다. His grandmother told them big news. 됐습니까? 오케이. 사형식 그랬고 이제 외울 게 좀 있는 형식의 전환입니다. 형식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2와 4와 of로 나뉘죠.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일단 좋은 거부터 하자. of는 ask 그 다음에 뭐 inquire 같은 게 있다겠고요. 4는 일단 뭐 buy 그렇죠. 뭐뭐를 위하여 돈 들게 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make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cook 그 다음에 paint, draw 이런 것들이 또 뭐 해주려 그러면 뭐 그림 그려주려 그러면 재료도 사야 되고 뭐 그렇죠.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고 요리해주려 그러면 재료 사야 되고 그렇죠. 만들어주려 그러면 재료 사야 되고 그렇죠. 사주려 그러면 돈 들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고 만들어주는 거고 요리해주는 거고 그림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충 나머지 애들 뭐 대표적인 거 give라든지 뭐 send라든지 어이구 teach 나왔네요. teach라든지 그렇죠. 뭐 hand라든지 건네주다 이런 것들 뭐 show라든지 이런 것들 대충 다 tel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to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he gave a present for my mom to me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줬죠. 뭘 줬습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엄마를 위한 선물을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떤 시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냥 어떤 선물? 엄마한테 드릴 선물.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 gave it to me. 그가 나에게 그걸 줬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거 to 써야지 무슨 포입니까? 기분데 아이고 바보야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받은 게 아니잖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건 누구한테 줬는지를 안 밝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100%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to로 고쳐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 문장은 뭐일 수도 있다? 그가 엄마한테 드릴 선물을 주었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받은 사람이 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만약에 엄마한테 드렸다면 to my mom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받은 사람한테 이 물건을, 어떤 물건을 받은 사람 앞에 맞는 전치사 to인지, for인지, of가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때는 받은 사람이 나니까 for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엄마한테 드릴 선물을 나에게 사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받은 사람 앞에 by니까 내가 받았네 for me가 맞는지 여기에 to가 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of가 있거나 이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He bought it for me죠. 그가 그것을 나에게 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로 어떻게는 못 쓰냐. 이렇게는 안 써. He bought me it. 이렇게는 안 써. 지금 방금 뭐라고, 뭘 설명한 거냐면, 얘 무슨 목적어죠, 얘?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몇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사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을 암만 길어봤자 하면 몇 형식으로 밖에 안 돼? 삼형식으로 밖에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그 그룹이 인기 있을 때는 이 설명하기 좋았는데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있어요? 노래 중에서 Give me it 이란 노래가 없죠. 그렇죠? Give me it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Give it to me 란 노래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시스타의 노래 Give it to me. Give me it이 아니라 Give me it이 아니잖아. 아 국제시장에 나왔나요? 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to, for, of 중에서 골라 쓰라고 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ill lend. 내가 뭐 할 거랍니까? 빌려줄 거래죠. 빌릴 거라가 아니고. 자 이거 또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lend의 뜻은 빌려주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빌리다는 뭐지? 빌리다는 바로우죠. 됐습니까? 빌려주다래 주다. 주다 give하고 글자 개수가 똑같네요. 랜드는 가진 놈이 랜드 하고요. 없는 놈은 여러분 렌트카 할 때 그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렌트카 할 때 렌트는 이거예요. 아. 렌트 임대의라 뜻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렌드의 3단 변신 렌드 렌트 렌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ll lend. 내가 뭐 할 거래요? 줄 거래죠. What? Some money. 뭔유?
to you 됐습니까? I will lend some money to you. I will lend you some money 했던 걸 I will lend some money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가 뭐 했답니까? gave 했대죠. What good advice? 뭡니? to me. 그가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He gave good advice to me. 자, advice는 c죠. 이거는 품사가 명사라 했죠. 됐습니까? advise 알죠? 구분하라 했습니다. advise는 동사로서 충고하다 라 그랬죠. 그 다음에 advice 셀 수 있는 것 같아? 셀 수 없는 것 같아?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충고 한마디 하고 싶으면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합니다. 같은 뜻의 팁이 있는데요. 팁은 셀 수가 있어. 뭐 어쩌겠니? 됐습니까? give me some tips 이렇게 해줘. 이게 그렇죠. 미국 대통령에서 어드바이스도 셀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팁을 못 세게 하든지 나 같으면 셀 수 있게 하겠다. He gave good advice to me. 그 다음 계속해서 she가 뭐 했다? asked 했죠. what questions? 뭡니? 그가 나에게 질문했다. she asked questions of me. 그 다음에 my dad가 뭐 하신다? 국수하신다. what? lunch. bonus? for us. how often? weekend. 주말마다 우리를 위해서 점심을 요리하신다. 짜파게티 끓이시는 거죠. 됐습니까? My dad cooks lunch for us on weekends. 오케이. 아버지도 요리 잘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와우. 엄마보다 잘 하십니까? 설마? 아, 끄덕끄덕 했어. 엄마한테 엄마 카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누가 미스 화이트가 뭐 하신다? teaches 하신다. whom? what? english. 그렇죠. 우리들에게 화이트 아줌마가 영어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미스 화이트가 뭐 하신다? teaches 하신다. what? english. bonus? 그렇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 쉽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ask you a favor? 이거 뭔 소리야? May I ask you a favor?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favorite로 보이나봐요? 오케이. favor는 단어 사전 찾아보면 호의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고. May I ask 그럼 may I ask you a favor가 그럼 뭔 뜻이야? 호, 그 호의를 베풀어도 되냐? ask인데? ask는 이렇게 하는 건데? 나한테 호의 좀 베풀어.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고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냐? may I ask you a favor? 그러니까? 응?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 좀 해도 되겠니? 내가 할지 아이가 ask 해도 되겠니? 요청해도 되겠니? 누구에게? 유에게.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내가 달라고 해도 되겠니? May I ask you에게 무엇을? A favor를.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 May I ask you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청해도 될까? May I ask 무엇을? A favor를. What you? Of you. 그렇죠. Of you. May I ask a favor of you?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 여기에 ask는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요청하답니다. 요청하다. 내가 요청해도 될까? 요구해도 될까? 요청하다. 요구하다. 물어보다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 special. 뭐주의? 버순주의라 했죠. 스페셜 특별한 선물. 프레젠트 스페셜이야 스페셜 프레젠트야? 얘가 정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띵을 꾸민 것도 스페셜 띵이야 띵 스페셜이야? 스페셜 띵이 정상이죠.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뒤에서 꾸며준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아이가 메이드 했죠. 그쵸? 받은 사람 whom? him 주어진 물건 something special 내가 그에게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다? I가 made 했는데 what? something special 뭔 him? for him 그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줬다
됐습니까? 받은 사람이 힘이니까 여기에 for 쓰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will show you the storybook. 그가 뭐 할 것이다? 보여줄 걸 줘. whom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그 이야기책을 he will show the storybook. when you to you 너에게 보여줄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워크북의 목적은 동사에 따라서 to냐 for냐 of냐를 반복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rote야 wrote. 그렇죠? 그러면 she wrote a letter. 그녀가 뭐 했다? 편지를 썼대죠? 그러면 뭔 뭐 하면 될까요? to her sister. 그렇죠. 그녀의 sister에게 써줬다. 그래서 write은 뭐 쓴다? give처럼 to 쓴다. 이걸 익히란 말이죠. write a b는 writ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뻔한 게 나왔죠. 바로 붙여서 쭉 읽어볼까요? he will ask questions of them. 그렇죠. 그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볼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by네요. 그렇죠. by for 맞죠. 그래서 붙여서 읽어볼까요? we will buy some flowers for mom. 엄마를 위해서 꽃을 몇 송이 살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삼형식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똑같은 취지의 문제입니다. 끊어있기 뭐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자릅니다. 누가다? my parents가 both 했다. whom? what? an english book. 그럼 my parents가 both 했다. what? an english book. for me? 그쵸, for me 하면 되겠죠. 나를 위해서 영어책을 사줬어? 젠장 갖다 버리겠죠. 그쵸.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반품. My parents bought an English book for me. 오케이. 계속해서 Can I ask you a question?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죠? 그래서 Can I ask a question of you? 됐습니까? 그 다음 She will give us one more chance. 그녀가 줄 걸 해줘?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또 한 번의 기회를. 됐습니까? One more chance를 그녀가 우리에게 줄 거야. She will give one more chance to us.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형식 문장 5-1, 5-2, 5-3, 5-1은 call A, B. 목적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 됐습니까? So, A is B. A는 B다. 두 번째, 대표적인 건 make A 어떤. So, A is 어떻다. 어떤. 됐습니까? is 어떤이 어떻다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So, A do. A가 뭐뭐 한다. 뭐 3인칭 단수이면 does, 과거면 did 형태로 와야 되겠고요. A가 뭐뭐 A do 하면 A가 뭐뭐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인칭 3인칭 단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do일 수도 있고 does일 수도 있고 did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고 3인칭 단수일 수도 있고 뭐 will이 붙어서 미래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찾아 쓰라는데 또 끊어읽기 하라는 거죠. 다 끊어읽기야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Mary found the room empty. empt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반대말은? full. 그렇죠. 이게 영어 공부죠. 뭐가 영어 공부겠어요. 됐습니까? 어? empty. 텅 빈. 후 가득 찬. 텅 빈. 아, 텅이 붙어서 그런가? 비어 있는. 아, 내가 텅 빈, 그러니까 승빈 그러지 않아. empty. empty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비우다란 뜻도 돼요. full. 후 가득 차 있는. A로 보였네요. 그렇네요. U. F-U-L. Full empt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메리가 파운드 했다. What? 어떤 empty.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메리가 그 방이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알아차렸다. 됐습니다. 메리는 그 방이 비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인 the room.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empty고, 그래서 뭐 재료는 뭘 재료로 보호 만들었다? 형용사를 가지고 만들었죠. full, empty 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5-2 make a 어떤,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find a 어떤 so found 봤죠? so 해야지. so the room was empty. 그래서 그 방은 비어 있었다. 됐습니까? so the room was empty. Mary found the room empty. so the room was empty. Mary는 그 방이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됐어. 방 비어 있었지.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me to wash the dishes죠. he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what? to wash the dishes. 그는 나에게 설거지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적어는 me, 목적어 부호는 to wash the dishes. 그래서 so 내가 he가 한 말대로 했으면 so I told 봤죠? I washed the dishes.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가 나에게 설거지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설거지 했어. 그래서 5-3 투 부정사의 명사형법이 목적격 보호죠. want a to do하고 같은 구조죠. tell a to do,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더 뉴스가 뭐 했다? made 했다. whom? us. 어떤? sad. 됐습니까? 그 소식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슬픈 상태로 만들었다. 우리말로 하면 슬프게 만들었다죠. 슬프게는 우리말로는 부사지만 so made 봤죠? so we were sad. 그래서 make a 어떤, 그래서 5-2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sad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본다고요. The news made us sadly의 해석은 마치 부사가 와야 될 것처럼 그 소식은 우리를 어찌 만들었다? 슬프게 만들었다? 일 것 같은데 어떤 만들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되었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this sweater will keep you warm 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스웨터가 뭐 해줄 거다? keep 시켜줄 거다. 누구를? you를. 어떤 상태로? warm 상태로. so will keep 봤죠? so you be warm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따뜻해질 거다. 그래서 make a 어떤 5-2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우리말로는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야 하니까 따뜻하는 웜이고 따뜻하게는 웜리가 맞아. 하지만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가 advised me. 그가 충고했죠? 누구한테? me한테. 뭐하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것?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want a to do 하고 같은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목적격 보호로 와야 되겠죠. 그는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충고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을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뭐 1번은 너무 미스테이크가 있으니까 붙여서 읽을 준비 됐나요? 준비 다들 됐나요? 오케이. 붙여서 읽어볼까요? his mistake made me angry so made 맞죠? made 맞죠? so I was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그래서 5-2에 해당되는 make a 어떤이죠. 그의 실수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화난 angry 화나게 angrily 이지만 여기 angrily 오면 안됩니다. his mistake made me angry. 예! 아, angrily도 있냐고? 어. 이렇게 있죠, angrily. He shouted angrily. 뭐는 거. 그는 소리 질렀다. 어찌? 화가 나서. 됐습니까? angrily. 얘는 부사예요. 하지만 이 자리는 make a 어떤 와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뻔한 게 보이네요?
2번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I want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그가 그의 방 청소하기를 원했다. 5-3 want a to죠. 만약에 그가 내 말을 들었어. So wanted 봤죠? So he cleaned his room. 그렇죠. 그래서 그는 방 청소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가 뭐 했다? called 했다. 누구를? his son을 뭐라고? pig이라고. So his son was piggy. 됐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을 돼지야 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뭐 애칭 같은 겁니다. 애칭. 거의 돼지 새끼 같은 놈인 거. 됐습니까? 얼굴 잘 묶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친절한 신사라고 생각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I가 think 한다. whom? him. what? a kind gentleman. 그렇죠. I think him a kind gentleman. 오케이. so think 봤죠? He is a kind gentleman. He is a kind gentleman. 그렇다면 이건 5-5라는 건지 준비됐나요? 그렇죠. 5-1이죠. 목적격 보호가 a kind gentleman인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I think him a kind gentleman. So he is a kind gentleman. 됐습니까? 근데 이걸 삼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 I think that he is a kind gentleman. 이러면 삼형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오케이. nervous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실패가 누구를? 우리를. 어찌? 초조하게. 어찌일 것 같죠? 그쵸? 만들었다.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뭐가? her failure가 뭐했다? made 했죠? 누구를? us를 nervous 하면 되겠죠. her failure made us nervous. Her failure made us nervous. Made 쳐다봤죠? So we were nervous. 됐습니까? 그러면 5-2 nervous 어떤? 초조한, 긴장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긴장했어. Her failure made us nervous, so we were nervous because of her failure. 그녀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긴장했다. 됐습니까? 5-2 nervously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딸이 지난해 다니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가 wanted 했죠. whom 그렇죠. his daughter ghtr. 그 다음에 디자이너 되는 것 to be a designer. He wanted his daughter to be a designer. 만약에 뭐 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his daughter became a designer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3에 해당되는 want a to do죠. He wanted his daughter to be a designer. Want a to do.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예? 내일 7시에 오죠. 내일 7시에 오는 게 아니지. 왜요? 내일 7시에 오는 거 맞네. 맞네. 바보. 아? 처음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접속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접속사? 예. 챕터 14. 네. 이제 책이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챕터. 그래요? 아, 네. 14 하고 15 남았습니다. 자, 이 접속사하고 전치사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아니 같이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접속사와 전치사의 공통점. 접속사와 전치사의 공통점을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끊어야 할게 할 때 애들 때문에 쉬워요. 어디서 끊어야 되지 딱 티가 나. 전치사하고 접속사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 접속사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I could swim when I was 2 years old 이런 거. 저 그 다음에 I didn't what do you mean? 그 다음에 자, 끊어있게 할 때 접속사하고 전치사 때문에 쉽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I could swim. 당연히 여기서 끊겠죠 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하고 전치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라는 사인인 거예요. 됐습니까? I didn't go there because I was tired. I가 didn't go 했죠? Where? T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n't you go there? Why didn't you go? 왜 거기 안 갔어? Why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자, 얘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when과 becaus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접속사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로 만들어진 덩어리를 구라고 부를까? 절이라고 부를까?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시간의 부사절. 얘를 보고는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뭐 접속사 배운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He said that he was angry. 이것도 끊어있게 해볼까요? 누가 뭐 했다? He가 said 했다. 그럼 여기서 끊기겠죠 뭐. 그쵸? 그가 뭐 했다고? 화났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절이죠. 절은 절인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id he say죠? 뭐라켓노?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절은 절인데 명사절이라고 할까요? 부사절이라고 할까요? 형용사절이라고? 그러니까 명사절인 거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Why. 그렇죠. 그러면 명사겠어? 부사겠어? 형용사겠어? 부사겠죠. 부사절. 그럼 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 그러니까 얘 부사절, 부사절, 이런 거 보고는 명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 있는 거. Where is he? 야, 그 사람 어딨어? 그랬더니 그 누가 뭐 한다? 그가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방 안에. 그의 방 안에 있대죠. 그쵸? 자, 얘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뭐는 없어. 주어 동사는 없어. 그래서 얘를 보고 구라 그러겠어요? 절이라 그러겠어요? 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끊어있게 보면 the book은 the book인데 어떤 the book?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내 거야.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순간 아 여기서 또는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아 여기서 끊기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올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온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한 적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 완료 시제 배울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 한번 볼까? 네, 일단.
How long did you wait here? 뭐라고 물은 거야? How long did you wait here? 얼마나 여기서 기다렸어? 그렇죠? 얼마나 오래 여기서 기다렸어? 근데 뭐 해놓고 뭐 2시간 동안 해볼까? 2시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가 숙제를 끝내는 동안 네가 숙제를 끝내는 동안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접속사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 걸 써야 되는 게 있어. 다른 거. 전치사와 접속사를 다른 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for, during, while 이런 것들이었어. for하고 during은 전치사야. 하지만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돼. 뭐 빠졌는데 조용히 있네요. 됐습니까? 눈에 보였는데 언젠가 고치겠지 하면서 기다렸겠죠. 오케이. 안 도전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방과 후에가 뭐죠?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 다음에 내가 숙제를 마친 후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여기에 after하고 여기에 after 똑같이 생겼죠. 이 after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접속사. 전치사죠. 그렇죠? 네. 전치사죠. 네. 그렇죠? 여기 after는 뒤에 누가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겠죠. 그러니까 after 같은 애들은 둘 다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거꾸로 공부하지 마세요.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I finish my homework도 되네. 그렇죠? 근데 during you finished your homework은 안 되잖아. while you finished your homework도 그거. 그 다음에 for 2 hours고 그 다음에 뭐 이거 during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야, How long did you wait here? 너 얼마나 오래 여기 기다렸어? 그랬는데 I waited here for 2 hours 전치사 썼죠. 2시간 동안 그 다음에 네가 숙제를 마치는 동안 나 여기서 기다렸어. 그 다음에 이번엔 During the class 뭐 동안 기다렸다? 수업하는 동안 수업 시간 동안 기다렸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해석은 다 동안이야. 동안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 애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제 수업할 때 자꾸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는 전치사다 누구는 접속사다 하지 말고요.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지난 겨울 동안 during last winter 2시간 동안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뭐 끊을게 할 때 얘들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중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요. 뭐 맨날 나오는 순서네요. 먼저 포커스 75에서는 and, but, or에 대해서 하는데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을 보고는 등 뭐 그냥 이런 건 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불러요.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랩에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하면 A and B 이렇게 쓴단 말이야. A and B나 뭐 A but B 이렇게 쓰겠죠. 또는 A or B 이렇게 쓰겠죠. 왜 등위 접속사를 하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명사가 왔으면 여기도 명사가 와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에 동사가 왔으면 여기도 동사 여기에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 읽어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문장이 왔으면 뒤에도 문장 이런 식으로 여기에 to-do가 왔으면 여긴 to-do 또는 do 여기 doing이 왔으면 여기도 doing 읽어보고 등위 접속사 레벨이 같은 거를 써야 된다 and but or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that은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중에서 3번이겠죠. 그쵸? 세 번째 배운 거 뭐 만드는 that을 하겠어요? 겉 만드는 that이겠죠. 뭐를 겉 만든다? 완벽한 문장을.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을 만든다?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무슨 절 만든다? 명사절을 만들겠죠. 명사가 it이 할 수 있는 게 무슨어 무슨어 무슨어야. 주어 목적어 보호죠. 그러니까 that이 마찬가지 뭐가 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주목보호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before, after는 같아요. when, before, after는 when do you wake up 할 때 when 아니죠. when do you wake up 할 때 when 말고요. when I was 2 years old 할 때 when입니다. 그래서 뭐 말고 언제 말고 뭐 누가 뭐뭐 할 때죠. 누가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before, after. when은 뭐밖에 안 되냐면 얘는 전치사는 안 되고 접속사밖에 안 돼요. 하지만 before와 after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77과 78은 똑같은데 이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들은 77, 78은 뭐의 부사절이라고 하냐면 얘들 보고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f는 조건이라 그래. 조건 무슨 뜻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 만약 라면이죠. 뭐뭐라면 뭐 만약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내일 비가 내린다면 그럼 만약 빼고 그냥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보고 조건이라면 조건 어떤 조건이라면 그 다음에 beca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들도 있는데 무슨 절만 없어? 형용사절만 없네. 눈치챘네. 형용사절이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나올 관계사절이라는 게 형용사절이 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걔는 나중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딱. 예? 아니요. 2학년 1학기 때 해야 되니까 이제 겨울방학 때 초벌구이. 예. 그렇죠. 진단평가? 진단평가는 아니고요. 중간고사. 아야 5월쯤 될 거야. 아닌데 5월 5월 초나 4월 말. 4월 말 5월 초. 왜 못해 못하기는. 자 먼저 접속사 챕터 미니봉입니다. 자 접속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다 대답했어요. 뭐 어떤 접속사라고 불리는 뭐 아까 얘기했던 if나 when이나 that이나 이런 거 뒤에 뭐가 오는 거? 주어와 동사 누가다가 오는 거. 됐습니까? 요렇게 합쳐서 끊어읽기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 접속사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독립한 문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 한 가지에 대한 답이 되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When I was two, 내가 두 살이었을 때. 언제? 내가 두 살이었을 때. After I go to school, 언제? 내가 학교 간 다음에. 됐습니까? Before you have dinner, 네가 저녁 먹기 전에. Because I was tired, 그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이런 것들.
예,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또는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말이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등위 접속사 and, but, or 같은 것들입니다. and, but, or. She's pretty and tall. 그녀는 예쁘고 키 커. pretty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tall도 당연히 그래서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she is pretty and a doctor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Okay. She is pretty and 뭐 goes there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니까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게 and와 and, but, or와 같은 등위 접속사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구와 구 여기서 전치사구를 얘기하는 전치사구 We can go there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거기 갈 수 있대요. 어떻게 또는 어떻게? By bus or 그렇죠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How와 또 How를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도 How 아까 전에 and, but, or는 등위 접속사라 그랬죠. 뒤에 오는 by subway 할 때 by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By bus or subwa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didn't go out. Tom이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외출을 안 했대죠. Because it was raining.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n't Tom go out? 그렇죠. Tom은 왜 외출하지 않았니?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과 절이라고 했는데요. 요 부분을 보고 자, it was raining은 it was raining만 해석하라 그러면 비가 오는 중이었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석해 보면 비가 오는 중이었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뜻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Tom didn't go out은 다 라고 그대로 해석되죠. 그래서 여기에 Tom didn't go out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주절이라고 합니다. 메인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because 때문에 이렇게 뜻이 바뀐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겠죠.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 부분은. 얘는 문장인데 because it was raining은 문장이 아니고 전체 문장의 부속품이다 이 말입니다. Tom didn't go out을 보고 주절이라고 그러고요. because it was raining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이후에 부사절이 종속절이 되었다. 주절과 종속절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왜 종속절이에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전체 문장의 부분 부속품이란 말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하인이란 말이에요. 부하란 말이에요. Tom didn't go out은 그대로 해석됐잖아. 뜻이 안 변했죠. 그러니까 얘를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붙어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he was angry. 그는 화났다죠? 그쵸. 근데 대 때문에 그가 화났다라 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종속절을 만듭니다. 부품을 만듭니다. 문장의 어떤 부속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 접속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을 하는 단어 구, 절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아까 얘기했던 뭐랑 뭐 and와 but과 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가 되는 문장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절이라고 했죠. 주절과 그에 속하는 문장 그에 속하는 문장을 뭐라 그래요? 종속절이라고 했죠. 그에 속하는 문장 종속절 연결시켜주는 종속 접속사가 있다. 우리가 만난 종속 접속사는 겉 만드는 that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because 만약 라면을 만드는 if 뭐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when과 before와 after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nd는 이제 아까 여기 얘들은 아까 등위 접속사는 a and b인데 여기가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동사, 부사면 부사. 됐습니까? 전치사 구면 전치사가 아까 by bus or by subway 그런 걸 보고 전치사 구라 그래. 전치사 덩어리라 그래요. 전치사 구면 여기도 전치사 구. 됐습니까? 같은 급이 와야 등위라는 말이 뭐냐? 같은 급이 와야 된다. ing면 ing, to do면 to do 또는 do. to do 또는 do. 여기 to do가 여기 to do면 여기 to do가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to do는 분리 쉽게 할 수 있잖아. 앞에 어차피 to 나왔는데. 그래서 to do 또는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는 비슷한 내용을 연결한다. Robert is kind and handsome. kind 어떤 시고 handsome 어떤 시죠? 로버트는 친절하고 잘생겼어. 오케이. 그 다음에 but은 Robert is kind but ugl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친절하지만 못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Justin likes playing baseball but his brother doesn't.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제 앞에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오고 있어? 문장이 나왔고 여기는 생략이죠. doesn't이 생략된 말은 doesn't like playing baseball 이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r는 둘 중 하나 뭐 이거 선택 의문 할 때 만나봤죠. fish live in the sea or river. 됐습니까? 원래는 여기에 뭐 써야 되느냐? in the sea or in the river인데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도 원래는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원칙대로 하면 여기도 뭐가 와야 된다? where가 와야 되는데 생략이 어차피 인도가 앞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 쓸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fish live in the sea or in the river에서 fish live in the sea or river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 구니까 전치사 구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 뭐 만드는 대시냐? 겉 만드는 대시죠. 겉 만드는 대. 여기에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오케이. 목적어 역할하는 저를 이끌 수도 있죠. 근데 뭐를 이끌 수도 있냐? 주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된다? 보어도 됩니다. 누가 하는 역할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시 하는 역할, 명사가 하는 역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시 하는 역할을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I knew that you were sick. 나는 뭐 했다? 알고 있었대죠. 네가 아팠다라는 것을. You were sick. 완벽한 문장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That you were sick 이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you know? 너 뭐 알고 있었어? That he was sick 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이제 접속사 파트부터 여러분들 좀 익혀야 될 문법과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자, 선생님이 겉 만드는 대신 지금 목적어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닌 거 보여드릴게요. 'It is true that he is a spy. 뭐 소릴까? 'It is true that 뭐 여기 끊어있게 하면 뭐 여기 끊기겠죠. 뭐. 진실이었다. 그가 스파이라는 거. 이거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게? 비진실주어. 가주어라 그러죠. 얘를 가주어라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겠네. 그럼 진주어는? 네. He is a spy. 가주어 진주어 구문 투부정사 할 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 배웠죠? 이 대절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 that he is a spy is true였어. 원래 문장은 that he is a spy is true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목적어만 목적어 한 게 아니고 뭐 되고 있습니까? 진짜 주어를 하고 있죠. 주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 truth is that he is a spy. 스프레이 써달라고 쓰려고 했나?
Okay, the truth is that he is a spy. 이것도 위에 문장에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야.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죠. 지금 무슨 어 하고 있어요? 것이 것이다 됐는데? 보호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도 하고 보호도 했고 마지막 남았는 무슨 어? 목적어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 대세에서 좀 이따가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아둬야 될 건 이 세 개의 대 중에 한 놈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그렇죠. 그래서 겁 만드는 대 중에 딴 애들은 생략이 안 돼. 됐습니까? 딴 애들은 생략이 안 돼. 그래서 겁 만드는 대시 문장 속에 무슨 어로 사용됐을 때?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꼭 알아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이따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관계대명사에 또 대시 또 나와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의 대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또 배우게 돼.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에 뭐가 출제되냐, 다음 밑줄 친 대 중에 생략 가능한 걸 또는 생략 불가능한 걸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이 that은 목적으로 사용된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나머지 애들은 생략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안개가 심하지? 동병상련이네. 여기, 웬일로 여기 안경 낀 사람이 이렇게 적지? 보통 과반수인데, 안경 낀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만 된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신 이렇게 관로 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이 언제 말고요. 뭐뭐 할 때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when의 뜻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까지 배운 거죠. 언제, 뭐뭐 할 때. 나머지 하나는 뭐냐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관계부사 뭐 이거 있어요. 뭐 그냥 뭐 나중에 만나면 되니까요. I feel shy when I miss Sally 하고 있죠. I feel shy when I miss Sally. 내가 뭐한다? 수줍음을 느낀다. When I miss Sally, 내가 뭐할 때? 만날 때. 몇 형식? 4형식이다. 3형식이다. 5형식이다. 5형식이면 셋 중에 뭐고, 4형식이면 간접 목적어가 뭐고, 직접 목적어가 뭐고. 그 다음에 3형식이라고 그랬나? 목적어가 뭔지. 오케이. I feel shy의 feel을 내가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2형식이죠. 오케이. 형용사 목적격, 아, 주격 부호가 사용됐죠. I am shy, I feel shy when I miss Sally. 그럼 when I miss Sally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무슨 절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I knew that you were sick. 몇 형식이죠 이거? 뭐예요? I knew that you were sick. 몇 형식이죠? 1형식이다? 4형식이다? 아, 3형식? 그렇죠, 3형식이죠 이거. What did you know라며? What did you know? 목적어 that you were sick이 목적어, 목적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무슨 절이나 얘는 그래서 이로써 목적어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대신 생략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before after. when 하고 before after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그래서 Before you eat dinner 라는 대답 듣기 전에, 아니, 이 대답 듣고 싶어. Before you eat dinn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should I wash my hands? When should I wash your hands? 좀 이상하겠다. 이리 와, 손 씻겨 드릴게요.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제 손 언제 씻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 you feel shy? 됐습니까? 너 언제 수줍음을 느끼니? 됐습니까?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 여기 써있죠.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고. 입금이라고 자꾸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다 이겁니다.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접속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하고 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간의 부사조에 중학생들이, 중딩들이 연락에 틀리는 게 있어요. 엄청 틀리는 거. 문법이 하나 있는데. When you will go there, please call me.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로 간다면 나에게 When인데? 네가 거기로 갈 때 네가 거기 갈 때 나한테 전화 좀 해. 너 거기 갈 때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친구가 어디 간다 그랬어. 친구가 어디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가면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문자 틀렸어. 어디가 틀렸냐?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 위리 있어. 자, 뭐냐, 중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문법인데요. 뭐냐 하면 예를 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했죠? 시간의 부사절에는 언제 일어날 일일지라도 일어날 일일지라도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위를 쓰면 안 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should I call you? 라고 물을 거 아니야. When should 내가 언제 전화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랑 합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내가 이제 기차 타고 친구가 이제 뭐 친척이 뭐 구미로 오고 있어. 전화했더니 몇 시쯤 도착해요? 그랬더니 이따가 한 시간 뒤에 한 9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럼 도착하면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가 도착할 것이다. He will arrive here at 9. 그 다음에 he should call me. 두 개를 합친다. 그러면 그는 여기에 9시에 도착, 한글로도 쓸게요. 그는 여기에 9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그는 여기에 9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전화해야만 한다를 합치면 얘랑 컨트롤 C 한 다음에 오케이, 그가 여기에 9시에 도착 하면 해도 되고 할 때 그는 나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그가 여기 9시에 도착할 때 그는 나에게 도착해야 돼. 이거 만들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간단하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가 도착할 곳이다가 도착할 때 됐으니까 여기다가 접속사 when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좀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난 소문자 고쳐주는 거 알아 막 이러면 고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쉼표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탁 완성하면 딱 맞겠죠.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en should he call you죠. When should he call you. 그는 언제 전화해야 하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보여장머리 없이 will 있어. 여전히 틀렸네요. 오케이.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미래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기 도착 안 했어. 지금 7시야. 2시간이나 더 있어야 도착해. 그럼 도착하는 거 언제 일이지만? 미래일이지만 무슨 시제로 대신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단골 출제 될 만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포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딱 이제 선생님들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틀려라 이러면서 못 봤겠지, 눈치 못 챘겠지 막 이러면서 옥장판 사가라 막 이러면서 속는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 뭐 예? 사기당하는 거 했습니까? 이런 거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아 얘가 선생님이 옥장판에 비유하는 거 몰랐습니까? 그 장판인 줄 알았어요. 비유적인 거 사기 그 옥장판 뭐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면서 막 팔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옛날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그거 사면은 그게 진짜 건강에 좋겠냐? 어, 그거 뭐 하나에 막 뭐 80만원씩 90만원씩 하고 막 이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로 그래서 사기 잘 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상태로 아이고 어르신 자고 일어나면 막 어 몸이 막 뻐근하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탁 아침에 막 거뜬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지. 이제 딸내미 전화하는 거. 야야 내가 이거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죠. 여기 사는 사람도 있네. 속는 사람들 안 속 속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속을 겁니까? 아니요. 어 속기를 이렇게만 해도 안 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라면이네. 만약라면 If you ask Kate, 만약 네가 에스카한테 물어본다면 요청한다면이네요. 여기서 She will help you. 그녀가 너를 도와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두 개 합쳐볼까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나는 만화책에서 나는 집에서 만화책 읽을 거다를 일단 둘 합치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서 만화책을 읽을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그 다음에 나는 읽을 거야. I will read comic books at home.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얘를 둘 가지고 요 문장 밑에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f it will rain tomorrow 쉼표 I will read comic books at home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어디 만약 라면에 will 넣어. 그러니까 만약 라면에는 윌럼한데 알겠습니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요.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세요.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 윌럼한데 됐습니까? 만약 신라면에 윌 넣을 거야? 어, 신라면에 윌 넣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시고요. 만약 라면에는 넣지 마. 됐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만약 라면에 윌 들어가면 보리장머리 없는 거야. 됐습니까? 어디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 주고 있어. 엎어버려 상. 됐습니까? 엄마한테 라면 아니 엄마한테 말고 언니한테 어, 만약 라면 하나 끓여와 이랬는데 위를 넣어갖고 왔으면 엎어버려. 됐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게다가 이렇게만 해도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라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니까 이제 여기에 만약 네가 케이트에게 부탁한다면 그녀가 널 도와줄 거란 얘기는 네가 케이트한테 부탁했어 안 했어? 그럼 부탁한다면 그게 무슨 시제가 돼야 돼? 아니죠. 미래 시 아직 안 했다면 좀 이따 할 거라며. 그렇죠. 그럼 여기 원래 원칙 원래 논리대로 하면 If you will ask Kate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이죠.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나는 그 바지 안 사고 싶어. Because they are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왜 안 사고 싶니? 됐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에서 그래서 부사절이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종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설명할게요. 왜 종속절이라고 하는지. 자 요거 없다 칠까요? 예 문장이 됩니까? 되죠. 그쵸? 문장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해볼까요? 문장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부속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독립해 있을 수 있는 걸 주절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주절이죠. 종이잖아, 종. 부하잖아. 들었다. 그럼 종속절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어?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주절과 종속절을 왔다 갔다 바꿔도 됩니다. She will help you if you ask Kate 해도 돼. 원래대로 하면 뭐 Kate will help you if you ask her 겠지만 어쨌든 순서 바꿔도 돼.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 바꿔도 돼. Because the pants are too big,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바지 안 사고 싶어. 독립할 수 있죠. 그쵸? 나는 그것을 사고 싶지 않다라는 독립할 이 부분은 독립할 수 있으니까 주절이고요. 이 부분은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바꿨을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pants are too big, 쉼표.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똑같은 거를 so를 써서 표현해 볼까요? so를 쓸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Because 대신 so를 쓰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오, 똑똑해. 그래서 They are too big, so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보통 because 대신 so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지금까지 역대 너 지금 최초야 네가. 그렇죠. because 대신 so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so they are too big 이릅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벌써 시간이 7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 파트 맛보기 하느라 시간이 다 갔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친구들, 미안합니다.